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세계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긴 생물 탑10을 준비했습니다. 몇백 종류, 수천 가지의 생물이 있는데 오늘 1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바로 공작갯가재입니다. 네, 이 친구는 괌이랑 아프리카 동쪽 부근 인도양에서 서식을 하고요. 크기가 10cm에서 18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발을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사마귀처럼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사냥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펀치를 날려서 사냥을 하고요. 실제로 어부가 공작갯가재에게 공격을 당해서 손가락이 잘린 이후로 엄지 절단꾼이라는 별명을 가졌다고 하네요. 무시무시하죠? 자, 다음으로는 금빛 원숭이입니다. 이 친구는 중국에서 서식을 하고요. 긴꼬리 원숭과에서 중국에서 손오공을 닮은 원숭이입니다. 몸 길이는 55에서 75cm까지 성장을 하고 해발고도 3000m에서 서식을 하면서 죽순이나 뭐 땅콩 이런 거를 먹다가 겨울에 추울 때는 1500m까지 내려온다고 해요. 밀렵이 계속되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굉장히 씁쓸하죠. 자, 다음으로는 긴귀 날쥐입니다. 이 친구는 몸 길이가 8-9cm고요 몸무게가 24에서 38g까지 밖에 안 된대요. 지금 딱 봐도 굉장히 몸집이 작고 귀는 엄청 큰데 몸집이 작고 다리가 굉장히 작은 게 보이죠? 굉장히 날쌔다고 하는데 굴을 파서 서식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넓적 부리황새입니다. 넓적 부리황새는 아프리카에서 서식하는 대형 황새고요. 뭔가 포스가 굉장히 남다르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무려 독수리같이 230cm에서 260cm까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부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부리를 갖고 있어요. 가로세로 20cm까지 커지는 대형 부리를 가지고 있고 단독 생활을 하면서 뭐 개구리, 물고기, 파충류 등등 살아있는 거 다 먹고 새끼 악어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는 담요문어입니다. 저는 이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근데 담요문어는 와, 사냥을 할 때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먹이를 감싸 안아서 사냥을 하고요. 네, 태평양이나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개체수가 워낙 작아가지고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자, 코주부 원숭이에요. 코주부 원숭이는 세계 유일하게 코주부 원숭이 딱 한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이게 정상적인 코의 색깔이고 발색이라고 합니다. 코가 10cm까지 늘어나기도 하고요. 서식지는 보르네오 섬 쪽으로 주로 있고 물가 근처에 산림에서 서식을 하면서 평균 30마리 정도가 모여다닌대요. 다구리 조심하세요. 자, 다음으로 일곱 번째 동부 긴목거북이입니다. 사실 긴목거북이과는 굉장히 많은데 이 친구를 제가 보여드린 게 굉장히 몸이 매끈하고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말 그대로 약간 흑인처럼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뻘이나 갯벌 쪽에서 그런 강가에서 서식을 하고요. 죽은 물고기나 살아있는 물고기를 약간 뱀처럼 확 낚아채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자, 다음으로는 리프테일 개코입니다. 리프테일 개코는 말 그대로 꼬리가요, 나뭇잎처럼 생긴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사실 못 찾는 분도 있을 건데 정중앙에 있는 게 바로 개코입니다. 성향이 완전 레오파드 개코랑 성향이 다른데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지나가면 확 점프를 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한 번쯤 꼭 키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낙엽 주워다가 꾸며주면 굉장히 좋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헤어리 프로고피시입니다. 이 친구는 진짜 신기한 게 담수어로 사육이 가능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주위 환경에 따라 색깔이 많이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느러미로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끼를 몸에 얹어서 키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이즈가 새끼손가락만한 담수어 프로고피시가 많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을 한번 샤샤샥. 자, 다음으로는 마타마타 거북입니다. 와, 진짜 누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거북목 거북이면서 30cm에서 40cm까지 성장을 하는데 저는 이 친구를 실제로 봤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굉장히 이쁘고 키우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남아메리카 북부 베네수엘라나 브라질 쪽에서 서식을 하면서 사이테스 멸종위기라서 여러분들 꼭 서류를 가지고 사육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10개의 생물을 알아봤는데요. 이 이후에도 굉장히 신기한 생물들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